친구들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늘 캐리가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 짜잔! 오늘은 달리미 젤리 가게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 우와, 이게 뭐야? 맛있는 젤리가 한가득이네. 우와, 모양도 엄청 많아. 어디? 오오, 곰돌이! 곰돌이 젤리도 있고. 하, 귀여워라. 오리 젤리 그리고 토끼 젤리. 너무 귀엽다. 어, 근데 아무도 안 계시나? 어? 어디서 봤지?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 어? 아, 안녕. 너 혹시 캐리 아니야?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맞아, 내 이름은 캐리야. 너 이름은 뭐야? 안녕, 난 언제나 즐거운 기쁨이라 그래. 기쁨이 항상 가득하지.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쁨 가득. 나는 기쁨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야. 그렇구나. 어, 캐리도 항상 매일매일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다. 넌 기쁨밖에 못 느끼는 거야? 뭐 주로 기쁨만 느끼곤 하지. 그래서 난 언제나 행복해. 여기 볼래? 짜잔. 오, 이게 뭐야? 젤리 아니야? 젤리 뽑기 기계.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감정 젤리야. 내가 이 젤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 우와, 멋있다. 그럼 캐리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 캐리 한번 골라봐봐. 그럼 캐리는 아까 그거 이거 먹을래. 귀여운 오리.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게.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봐, 벌써 먹었다. 맛있다. 고마워. 근데 나 왜 이러지? 갑자기 슬퍼졌어. 눈물도 날 것 같고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왜 이러는 거지? 울고 싶어. 아, 이런. 잠깐만, 내가 감정 조절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 캐리가 먹은 건 아마도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젤리였나 봐. 뭐? 아, 그럼 어떡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전화해봐야겠다. 삐삐리 삐삐. 아, 여보세요? 슬픔아. 너도 울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슬픈 감정의 젤리를 친구에게 줘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당장 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캐리, 걱정하지 마. 지금 슬픔이가 온다고 하니까 곧 해결될 거야. 슬픔이 왔구나. 잠시만. 영차. 일어나봐, 슬픔아. 그래서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아, 여기 있는 캐리, 내 친구야.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캐리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캐리 좀 도와줘. 알았어, 일단 내 눈물부터 좀 멈추자. 캐리도 멈춰줘. 눈물이 흘러 자꾸. 알았어, 눈물을 멈추기 위해선 슬픔의 감정을 억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초록 색깔의 젤리가 필요한데. 이런 초록 색깔 젤리가 없잖아. 그럼 어떡해. 캐리 계속 울어야 되니? 초록 색깔 젤리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만들면 되긴 하는데.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아, 그럼 내가 옆에서 말해줄 테니까 캐리가 좀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거야, 손재주가 좋은 캐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래, 당장 만들자. 일단 초록 색깔로 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가 보이니?
일단 여기가 재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강아지 발바닥인가? 그리고 이거! 초록색! 이건 계란 같기도 하고. 일단 초록색 찾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초록 색깔 젤리가 잘 뭉칠 수 있도록 잘 섞어주고. 잘 섞어주고? 약간 눈물이 멈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 여기 틀도 있다. 맞았어. 이 틀로 만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모양이라고. 여기 여섯 개 모양 중에 예쁜 사탕 모양이 있을 거야. 그 사탕 모양에 이 초록 색깔 젤리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 길이 해볼게. 이렇게 꾹 눌러서 용차.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용차, 용차. 어느 정도 사탕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꺼내주면은 안 나와. 됐다. 이렇게 예쁜 젤리가 있다니. 캐리가 만든 거야. 그럼 이제 먹으면 되는 거니?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나와 기쁨이의 주문이 필요해. 기쁨아, 준비됐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떨린다. 자, 여기 같이 서서.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 슬픔이여 물러나라, 기쁨이여 자올라라. 어이? 뭐야? 이거 된 거야? 이상하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원래는 주문을 외우고 나면은 이 젤리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야 되거든. 근데 왜 빛이 안 나오지? 슬픔아, 어떻게 좀 해봐. 그러게. 이 음정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서로의 감정을 살려서 더 슬프게, 더 기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 슬픔아, 너부터 해봐. 슬픔이여 물러나라, 기쁨이여 차올라라. 얍! 뭐야! 빛이 나! 신기하다! 그럼 이제 먹으면 된다는 거지? 앙! 신기하게 눈물이 멈췄어! 우와! 대단하다! 너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눈물이 멈췄다니 다행이다. 우리의 주문이 잘 통했나 봐. 그러게! 다행이다! 너무 기뻐! 그럼 나는 다시 갈래. 잘 가, 슬픔아. 고마웠어. 벌써 가버렸네. 어쨌든 캐리,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해. 내가 잘 체크해봤어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야? 우리 감정들을 보관하고 있는 젤리 캡슐이야. 캐리도 한번 뽑아볼래? 좋아. 캐리 한번 뽑아볼게. 이거 돌리면 되는 건가? 이렇게? 나왔다! 연두 색깔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우와! 귀여운 젤리다! 짜잔! 총 4개 젤리가 들어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우정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젤리야. 우정 반지? 응. 캐리도 우리의 친구가 됐음을 증명하는 반지를 선물할게. 짜잔! 우와! 예쁘다! 진짜 반지네. 캐리는 여기에 맞는다. 여기 한번 넣어볼게. 여기에다가 담는 거구나. 자, 하늘색, 빨강색, 분홍색, 연두색. 뭘 해보지? 이거는 연두색. 이거는 핑크색. 핑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캐리? 어때? 아니면 기쁨이 너의 머리 색깔과 똑같은 하늘색을 해주는 거지. 이것도 예쁘다. 이 하늘 색깔로 하면은 이거 볼 때마다 기쁨이 너가 생각날 것 같아. 그럼 이걸로 해야지. 우와, 너무 예쁘다. 나도 이거 보면서 항상 너 생각할게. 고마워. 아우, 응? 아우, 아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그게... 아, 벌써 왔나 보네. 잠시만. 아우, 불타오른다. 아우, 깜짝아. 버럭아, 오늘은 왜 또 버럭버럭하는 거야?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야. 이 버럭버럭. 아우, 응? 응? 근데 넌 누구야? 안녕, 난 캐리라고 해. 나도 뭘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난 사랑을 감당하겠어. 사랑이 넘치는 캐리라고 해. 아무튼, 나 여기 근데 왜 왔지? 화가 너무 나는데 단 걸로 나의 화를 잠재워야겠어. 멀마가 뭐지? 여리 보고 저리 보고 여리 봐도 없잖아. 이상하네. 내가 아주 아꼈던 젤리가 없어졌잖아. 너 우리 젤리 못 봤어? 그게 혹시 그 말랑말랑 몰캉몰캉 노란 색깔 귀여운 그 오리젤리를 말하는 거니? 그렇지. 근데 그렇게 어떻게 잘 알지? 그 내가 먹었거든. 뭐? 그걸 누구랑 먹고 먹는 거야? 그건 내가 찜했다고. 아유, 버러가 미안. 내가 캐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선물로 줬거든. 분노를 잠재울 수 없어. 버럭아, 너 그러다가 진짜 불타오르겠어. 아이가 뜨거. 오, 진짜 불이네. 그럼 캐리가 똑같은 거 만들어주면 되지. 아까 내가 노란 색깔을 봤거든. 노란색 젤리. 이거 꼭 계란 같다. 삶은 계란 반으로 쏙 자른 것 같지 않아요? 이걸로 만들어줄게. 노란 색깔. 우리 버럭이는 좀 사랑의 힘을 조금 키워줘야겠어. 사랑이 넘치는 캐리가 사랑의 힘을 너에게 쭉쭉쭉 줄게. 영차. 자, 이렇게 꺼내주면 짜자자잔, 사랑의 젤리 완성. 아니지, 슬픔이랑 기쁨이가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했어. 그럼 캐리만의 주문을 한번 외쳐볼게. 캐리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불어넣어볼게. 널 사랑해, 하트하트 쏴줄게요. 친구밖에 모르는 내 커다란 마음에 들어와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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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오! 빛난다. 내 사랑의 주문이 통했나 봐. 자, 벌어가. 자, 먹어. 내 눈이 어떻게 된 거지? 내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했잖아. 띠용.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지네.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기쁨이가 예뻐 보이잖아. 기쁨아, 언제부터 넌 그렇게 하트 모양이었니?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왜? 뜨거워. 그치, 넌 원래 뜨거웠지.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는 게 멈출 수가 없어. 으아! 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으아! 버럭이가 어디론가 날아갔네. 아유, 뭔 말로 정말.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만, 여기 좀 맡아줄 수 있을까? 그래, 뭐 어렵지 않지. 빨리 다녀와. 고마워. 그러고 보니까 초코퐁듀도 있었네. 어디 한번 해볼까? 초코퐁듀. 오! 색이 변했어! 초코! 더 예뻐졌네? 그럼 나머지도. 이야,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 다음 마시멜로우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와, 예쁘다! 더 맛있어 보이죠, 친구들? 기쁨이가 좋아하겠지? 응? 물음표? 이게 뭐지? 너는 누구니? 안녕. 혹시 그 기쁨이 못 봤니?
기쁨이는 잠깐 화장실 갔는데 넌 누구야? 안녕. 나는 소심이라고 해. 이상하다. 내가 이 시간에 온다고 기쁨이한테 얘기했는데. 아, 곧 있으면 올 거야. 여기서 쉬고 있어. 그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니, 내가 오늘 피아노 연주가 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떨리고 내 소심한 성격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 소심함을 이길 수 있는 뭐 젤리가 없을까 해서 왔어. 그래? 케리가 용기가 날 수 있도록 너에게 용기 젤리를 만들어줄게. 보이지? 강아지 말 봐라. 화이팅! 이런 뜻이야. 이걸 조심스럽게 떼서 해주면은 짜자잔. 용기를 듬뿍 넣은 젤리지. 자, 캐리가 주문을 외쳐볼게. 용기야, 불어나라. 우리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 같이 할 수 있어라고 외쳐.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오! 자, 이제 그거를 꿀꺽 삼키는 거야. 꿀꺽! 어때? 어? 이상하게 힘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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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것 같아. 어? 근데 내 목소리 왜 이러는 거지? 어, 이상하다. 근데 이거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성격도 갑자기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근데 목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 뭐야? 어머? 너 까칠이 아니니? 어머? 그러니까 말이야, 너 왜 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분명히 캐리가 준 젤리를 한 입 먹었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고 성격도 너처럼 변했다 이거지. 뭔가 기분이 묘한걸. 어디, 그러면 오늘 피아노 연주회니까 피아노 연습을 한번 해볼까? 어? 연주법이 뭐더라? 성격이랑 목소리만 바뀐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잊어버렸잖아. 말도 안 돼. 길이, 다시 돌아갈 방법은 있겠지? 내가 정말 못 살아. 어우, 어우. 말도 안 돼. 오늘 당장 피아노 연주회인데 어떡해. 아니, 그게 이상하다. 아까는 다 잘 됐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하게 됐지? 용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는 그 방법은 내가 모르거든. 어떡하지? 뭐? 나 오늘 피아노 연주회 있다고? 어떡할 거야? 어떡하지? 기쁨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미안. 까칠이? 너희 다 왔구나. 근데 무슨 일이야? 까칠이는 어떻게 된 거고? 아, 있잖아, 기쁨아. 그게 아니라 이거 소심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오늘 피아노 연주회가 있는데 피아노 연주를 잘 못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용기를 불어넣은 젤리를 만들어서 줬거든. 근데 소심이가 까칠이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성격, 목소리, 그 모든 게 다 까칠이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 바로 그 말이야. 헉, 어머, 정말이네. 진짜로 까칠이 목소리야. 그렇다니까. 빨리 약 좀 만들어봐. 우와, 신기하다.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 내가 예전에 감정 마술을 배울 때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야. 우와, 옛날 생각나고 너무 재밌다. 너무 기뻐. 기뻐할 시간이 없다고. 너, 내가 피아노 연주 못 가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아우, 잠깐만 기다려봐. 이럴 때는 감정 캡슐을 사용하는 거지. 감정 캡슐이요, 감정 캡슐이요. 소심이에게 다시 원래의 소심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맛있는 젤리를 만들어주세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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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랄라랄, 뿅뿅. 자, 내가 한번 그럼 열어볼게. 넣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야. 빨간색 캡슐. 캐리, 그럼 빨리 열어봐. 얍. 어? 하트 모양이랑 토끼, 곰돌이 젤리 3개 나왔어. 총 4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잠시만 기다려봐.
뭐 하는 거지? 오랜만에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자, 이 젤리의 이름은? 이름이 뭔데? 이름은? 이 젤리의 이름은 소심함을 가득 머물고 있는 토끼 젤리야. 이 젤리를 먹게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자, 소심아, 먹어봐. 정말 이번엔 제대로 되는 거 맞지? 어디? 맛있는데? 먹을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조금씩 돌아온다는 거지. 기쁨아. 나 돌아온 것 같아. 다시 소심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래. 정말 돌아왔네. 이야, 오랜만에 만들었는데도 내 젤리 마법이 통하다니. 이 손은 정말 금손이야. 그나저나 너 오늘 피아노 연주회 있다며. 어서 가봐. 응. 오늘 정말 잘 해낼 거야. 피아노 연주, 내 멋진 연주 기대하라고. 힘내서 하고 올게. 그리고 캐리, 날 생각해서 젤리 만들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 고마워. 아유, 아니야. 캐리가 더 잘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잘하고 와야 돼? 응? 화이팅! 응, 화이팅이야. 갔다 올게. 어머, 그러고 보니까 까칠이 얘는 잠자는 거니? 왜 여기서 자고 있지? 그게 아까 전에 소심이 보고 좀 놀랬나 봐. 잠깐만. 까칠아. 까칠아. 어? 아니, 뭐야? 나 왜 여기 누워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고. 내가 오늘 뭐 하려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지. 안녕. 다행이다. 까칠이가 깨어나면 화낼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모르나 봐. 키리야, 나 없을 때 가게 잘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이, 천만의 말씀. 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감정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재밌었다. 다음에 또 오면 내 다른 친구들도 보여줄게. 어? 다른 친구들? 누구? 캐리가 지금까지 봤던 친구들은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랄까?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거든. 다음에 놀러오면 친구들 정식으로 소개시켜줄게. 응, 너무너무 고마워. 기대된다. 진짜 빨리 불러줘야 돼. 알았지? 캐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았다구. 캐리, 그럼 마지막으로 캡슐 한 번만 더 뽑아봐. 이건 내 선물. 알았어? 우와, 이번엔 갈색 브라운이야. 내가 이 캡슐에 기쁨을 가득 넣어놨거든. 이걸 지니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멈추지 않을 거야. 슬플 때 꼭 이 캡슐을 생각하라고. 정말 고마워. 캐리, 슬플 때 나 언제나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을게. 언제나 기쁜 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마워. 그럼 안녕, 캐리.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